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소개합니다. 해시태그 3들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요. 강릉시 영동면의 솔레마을인데요. 여기 솔레마을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뭘까요? 송천약수로는 철분 함량이 굉장히 많아요. 어? 약간 사이다 술 맛나요. 제가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말로 해도 치다는 거는 이거 배움이 또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합니다. 아,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좀 되죠. 지금 이곳에 마을 분들이 몇 분 모여 계신다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 앞에 오니까 뭐 살짝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곳인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짠! 여기서 요리를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뒤에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날에 음식 배우기 했을 때 뵀었던 선생님인데 아, 저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엄청 바쁜데 이렇게 가도 될까? 우리 방해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기도 사실 제 목소리 다 들렸을 텐데. 아, 그러니까 어디서 듣던 목소리라서 좀 보고 싶었지? 오늘 그러면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기대해도 돼요. 진짜요? 산천에서 맛있는 건 오늘 다 만들어요. 산천에서 맛있는 거? 자, 오늘 재료가 보면 장난 아니지? 황태도 있고 고기도 있고 더덕도 있고 그다음에 콩도 있고 그다음에 곶감도 있고 오늘 곶감을 이용해서 강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아직 덜 왔어요. 산나물도 있고 그렇죠. 오늘 굉장히 기대해도 될 거야. 네. 그러면은 오늘 대체 몇 가지 종류의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8가지. 아니면 기분 좋으면 하나 더 9가지. 9가지요? 와! 정말 맛있겠다.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여기 마을도 잘 홍보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하면 되죠? 첫 번째, 자, 우리 더덕구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덕구이 이것도 네. 술안주로. 술안주? 밥반찬? 아, 밥반찬. 네. 아니, 여기 자. 보니까 또 방풍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방풍도 네. 보고 하길래. 아, 맞다. 오늘 방풍을 이용해서 진짜 우리 평생에 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풍백숙을 오늘 만들어서 방풍백숙! 네! 저 여기서 점심 먹고 가도 되겠어요, 그러면? 저녁까지. 책임질게요. 자, 더덕구이를 하려면 네. 너무 두꺼우면 양념이 잘 안 배고 그러니까 자, 먹기 좋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입 예쁘게 먹자면 한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소금물에 좀 담궈서 주시고 오늘 더덕 주먹밥을 하기 위해서 밥부터 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얼마나 기다려야 요리가 다 될까요, 사장님? 빨리 먹고 싶지? 당연하죠. 이렇게 재료들을 보니까 군침이 막 돌아서. 그래요. 우리 열심히 만들면 1시간 이내로 맛있는 거 드실 수 있어요. 더덕. 와, 만약에 실제 시어머니라면 이런 멘트 절대 못하지 않아요? 실제 시어머니라면. 아니야. 얘, 뭘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네가 살찌를 때 찌든 거야. 안 그러세요? 아니야. 더 먹이고 싶다. 진짜요? 선생님 진짜 혹시 아드님 갑자기 손을 잡고 얘기하게 되네. 아드님. 집에 결혼 아니 아직도 못했어. 진짜요? 나 잘해야겠다. 잘해야지. 촬영 때마다 나와가지고 내 짝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 저는 잘해가지고 아드님하고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또 뭘 도와드리면 되죠? 이제 바빠. 이제 우리가 더덕을 네. 소금에 절여놨어요. 네네. 이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많으면 소금에 절거서 맛이 이상하게. 여기 맞아요.
욕심이 안 돼요, 이래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진 더덕을 조금 밀어줘야 돼. 힘의 강도 조절. 자, 어, 자, 진짜 많다.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자 다시마. 밥에다 다시마 넣는 사람 처음 봤어요 지금. 그다음에 정종. 정종. 어머, 밥에 술이 들어가는구나. 왜 술이 들어갔나 하면은 나쁜 맛은 다 날려보내기 위해서. 술. 그다음에 또 밥이 간이 맞아야 맛있으니까 소금. 약간.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오늘 물을 밥물을 잘 맞추는 건데. 어, 너무 어려요 밥물 맞추는 건 항상. 자, 봐요. 오늘 불린 쌀이기 때문에 쌀과 물의 비율을 1:1 정도. 아.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잠길 정도. 진짜 처음부터 오늘 완전 차근차근 배우는 느낌이에요. 여기 설레마을 계신 분들은 좋겠어요. 이렇게 요리도 다 배우고. 자, 밥 이사 올까? 여기로? 이제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더덕 손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소금. 달걀 하나만 한 게 50g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얘가 한 400g 정도. 아하. 달걀 하나. 자, 오늘 얘를 잘게 썰어서 양념을 할게요.